세이첸입니다. 이 친구 잘해요. 이 친구 아팠던 친구인데. 아 진짜? 수업을 알고 들었어요. 그 심지어 딴 거네. 불구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제 자신이 좀 굉장히 죄송스럽고요. 그래도 앞으로는 열심히 하고 제 자신 이채연을 또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에서 한국당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최종 인원은 4명? 사실 언니 표정이 계속 살펴드려요.
태연이가 터질 것만 같아 하는 데가 딱 시원하게 좀 보자 그러면 그리고 태연이는 잘해 너는 그냥 잘해 너는 그냥 사실 채연이는 항상 안정적으로 잘하는 친구라 여기 온 게 진짜 잘 된 것 같아. 야, 여기 와서 에너지 내는 그런 비타민 역할이어서. 채연아, 진짜 잘한다. 근데 나는 사실 채연이한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잘해. 너 정말 잘하거든. 채연이한테 안무 레슨 받아도 된다고 내가 너한테. 근데 매력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, 너가. 뭐 외모적인 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에서 너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? 뭐 했으니까 조언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더 되게 열심히 한 거였거든요. 리더라고 하니까 분위기 조금 계속 웃게 주고 어떡해 너무 아파 뭐라고 얘기해 잘하고 있어 보이고 싶어한다는 게 그거 자체로도 부담이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언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희 실력이 모자란 부분까지 언니가 커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언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준 것 같아서 좀 안쓰러웠어요. 시간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신있고 당당하게 1000%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을 위해서 진짜 날아다니고 싶어요. 채연이가 어제보다 밝아서 좋네요. 고생 많이 했네. 나 저는 W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이채연입니다. 저희가 다들 다른 곡에서 이동을 했잖아요. 제가 이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팀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이 곡을 써주신 오레오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
해주신 국민 프로듀서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에게 연습생이란 항상 흔들리는 줄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. 근데 제 국민 프로듀서님 덕분에 다시 힘차고 단단하게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이채연 염색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소감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? 이채연 연습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